아, 지진이가 그림 사달라 그랬는데. 기념으로 제가 갖고 싶어서 제 거를 산 거예요. 이런 거 얼마인데? 돈 없어, 돈 없어. 쏘리. 야,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저도 다 써버릴 거예요. 난 다 쓸 거야. 나도 다 쓸 거야. 봐봐, 이런 데니까? 그럼 내가 더 줘도 되네. 흥정 없이 그냥 확 사버려야겠네. 야, 이거 어디서 고르냐? 이런 가방들이 엄청 많네. 이거 하나 사. How much? 250. 얼마? 아, 나 진짜 흥정 못해. 평균 가격이 10만 루피도 안 하는 것 같아, 원래 가격, 원가는. 10만 루피면 얼마야? 8,000원. 그거 왜 흥정을 해? 두 달 달도 온데 고생하시는데. 근데 나 미안해서 뭐 이렇게 막 그걸 못 하겠어. 15, 15. 15. 야. 아! 어, 이런 거. 이게 두 개. 120, 2. 두 개. 250? 야. 2. 2. 이게 25인데, 그냥. 20. Thank you. 이것도 내 거. How much? 35. Do you sell this? Yeah. How much? No. Free? Yeah. Just a little? Okay. 이런 거지, 선물은. 이 과자는 공짜로 얻었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받아도 금액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참자. 우와! 제동이 형 봐, 제동이 형. 지금 지현이 형 안중에도 없어. 수원이 거 사올 것 같은데? 아니야, 왜? 약간 그 수원이 약간 놀리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아마. 근데 진짜 잘 깎아준다. 어? 아, 시장에 무슨 이런 아이스크림 팔어? 시장에 안 팔어? 시장에 팔어! 시장에 아이스크림 팔어? 봤어. 시장을 두루두루 잘 봤어야지. 아, 쇼핑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발리에서만 구할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오, 신문에. 와, 진짜 신문이네. 어, 귀엽다. 좋다. 아, 이거 저금통이네. 아, 그래? 일단 이 판매자는 저한테 60만 루피를 제시를 했고 20만 루피를 제시를 해서 20만 루피에 샀어요. 나는 뭐 그냥 좀 실용적이면서. 뭔데? 가방이네. 아, 형, 제덕이 형 백팩 좋아하잖아. 가죽으로 된 수세 가방. 이게 얼만데? 이 형 보니까 다 좋네. 아니야. 그럼 선물 못 사잖아. 아, 형, 우리 여기 탈락이야, 우리 끝났어. 끝났어. 이거 50이야? 어. 이게 얼마라고? 20. 그거 70이네? 100안이잖아, 30 남은 거야. 30 남았지. 끝났어. 아, 근데 날라갔네, 아. 어? 우쿨렐라야? 아니야, 이거 우쿨렐라 아니야. 뭐야? 이거 기타야. 기타네. 기타라 더 비싸, 이게. 아, 기타네. 이것도 150 얘기했어요. 50. 이미 넘어갔어, 우린. 아무 생각 없이 하는구나, 그냥. 그치? 형이 바람을 그렇게 넣었잖아. 형 바람 때문에 산 거야. 나 진짜 이런 거 살 생각 없었어, 형, 비싼 거. 오빠의 바람 얼마나 넣었는데. 야, 형이 다 쓴대. 너는 일단 이거 빼. 왜? 끝났어, 나도 가방이야. 나도 가방 샀어. 어? 이게 가방이야? 왜? 다르지. 가방. 왜 달라? 왜 다른데, 이게? 아니, 똑같은 너랑. 가방이지. 어? 너랑 왜 다른데? 야, 나도 이렇게 매는데. 어? 나도 이렇게 매는데. 너랑 뭐 달라? 넌 일단 날라갔고, 그래도 나 이것만 산 게 아니야. 나는 여기 발리에서 쓸 수 있는 포크랑 이거 컵바지. 이게 엄청 20만 원. 와,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지? 와, 형, 견제 성공했네. 성공했지? 와, 큰일 날 뻔했다, 야. 어? 뭐야? 우크라이나랑 또 다르죠? 형! 형, 우쿨렐라 기타가 똑같아? 같은 거지, 악기지. 에이, 아니지. 아, 가방은요? 날라가네! 현악기잖아, 이거 똑같다고 봐야 돼요?
네 선물이야. 아 이거 내 거야? 어. 야 두 개나 두 개. 이것도 이게 우크렐레야. 야 빵원 절대 빵원. 야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아직 내가 1등이야. 아니, 아직 왜? 기다려. 아니 모르잖아. 내가 이거 너 20만? 이 23만? 내가 1등. 내가 1등이야. 야 아이스크림 안 먹었으면 제지한 질 뻔했네. 아 너무 아깝다. 나 수원이한테 선물 샀어. 와 수원이 선물 두 번이나 받고 좋겠다. 비싼 거 줘 비싼 거. 나 아무것도 없어요. 막내니까. 형 수원이가 이번에 일본 가서 기 뚫었잖아. 그래서 선물 사왔어. 그 귀걸이 아니다. 아 쇠독걸려 그거. 귀에 끼었다 쇠독걸려. 아니야 아니야. 이거 50이었는데 깎아가지고 10만 높이. 아. 아 지금 끼는 거 아니야. 알았어 줘봐 알았어 줘봐 줘봐. 너무 무겁다 형. 야 그래도 제덕이 덕에 야 10만 올라갔다. 형 누구한테 샀어? 제덕이. 아. 뭔데 이게? 이게 뭔데? 나 아이스크림 먹는 데서 이렇게 캔디도 이렇게 팔더라고. 제덕이 생각나가지고. 이거 비싼 거 아니야 형? 30만 하지 않아? 뿌리. 프리 공짜 어딨어? 공짜 아이스크림 사면 공짜는 알아주더라고. 아이 토핑이 나니까 플러스 빵원. 뭐 아까 봤잖아 나뭇가지 아니야. 야 너 그렇게 아 두리안 뭐 받아 안마 야 따갑다. 지압기 아니야 지압기. 아, 따갑다 고마워 수원아. 어 냄새 좋다. 야 이거 얼만데? 이게 이게 뭐지 이름? 이게 이름이 뭐야? 두리안. 냄새 나는 거지? 아니, 두리안 주세요. 두리안 오케이. 아무치 100. 노. 언니. 두 개도. 두 개. 아, 두 개도? 이스만, 두 개만. 야. 아니, 이거 두 개로 하고 만 그냥 가져버렸는데? 땡큐, 땡큐. 노, 땡스. 왜? 먹어봤어. 형, 이거 10만. 역전에. 끝난 거지 그러면. 리셋. 게임을 재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고 저 포함해서 한 명. 제가 좀 불리할 때 한번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잘 이용해 보겠습니다. 빨리 두 번째 날, 절대 목걸이. 두 번째 목걸이는 이재진 씨가 가져가면서 마지막 목걸이.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어요. 네. 더 이상 목걸이는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게임. 당신은 라이어입니다. 진짜 달아. 전혀 안 들었는데. 진짜 싫어하는 맛이. 나는 좋아해. 우리 시민이니까. 좀 너무 쉬운데? 왜? 라이어 잡는 게. 음식을 뭐 먹어봐야 알지 뭐. 어! 맛있는데? 향이 되게 좋다 형. 재진이 형 왜 아무 말도 안 하네요? 먹고 있는데? 다 먹었어요.
냄새부터 되게 달달하더라고요. 달달하다고요? 저는 진짜 싫어하는 맛이에요. 싫어하는 맛이라고? 네, 제가. 너무 수상적이잖아. 수상적이라고요? 아, 지원이 형이 싫어하는 맛이면은 약간 고수처럼 이렇게 약간 뭔가 강해진 그런 것들이 싫어하지, 지원이는. 향이 강했어? 향은 뭐 여기 야외 갖고 잘 모르겠는데 향 엄청 강하던데? 향 안 나던데 나는? 코가 막혔나? 톡 쏘던데 그냥 맛이? 난 톡 안 썼는데? 톡 쏘는 맛이 아닌데 향이? 아니야 톡 쏠 수 있어. 아니 톡 쏘는 맛이었어. 아니 어떻게 맛을 다 똑같이 느껴. 다 다른데. 난 싫어요 일단. 형 싫어할 수도 있어. 소연이야. 나는 원래 새로운 음식 이제 뭐 좋아해. 나는 개인적으로 나한테는 나쁘지 않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어? 아니 나는 미국에 가서. 아 미국에서 먹었었던 거야? 뭘 미국에서 먹어? 집 앞에 파는데 마트에. 나는 하여튼 추억의 맛이었어. 그 우리 어릴 때 먹었던 그 과자 같은 거 있잖아. 그 막 입에 넣으면 이거 있잖아. 톡 쏘는 거 있잖아. 같은 거 먹은 거 아니야? 같은 거? 근데 뭘 미국에서 먹고 뭘 톡톡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다 거짓말 되는 거야? 어? 이런 식이면 어떻게 맞춰? 이 사실을 얘기해야지 자기가 느낀 그대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너 거짓말을 하고 미국에서 먹어. 그리고 뭘 그게 톡 쏴? 아니 나는 쏘았다니까. 이게 무슨 추억의 맛이야? 너는 뭘 미국에서 먹어 이거를? 뭘 왜 미국에서 먹어? 아 미국에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많아요. 이렇게 어릴 때 먹었을 때 추억 생각나면 안 되는 거야?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거짓말 완전 거짓말이잖아 저거. 헷갈리게 하는 건가? 네? 아무도? 예. 어? 예명 지진이가 라이언이네 그러면? 시민 3명이 팀이네? 그래! 난 분리된 줄 알았어. 거짓말 엄청 했네. 아니 왜 분리되냐니까? 시민끼리도 경쟁하는 줄 알아. 시민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 적을 속이려면 아군도 속여야지. 단어? 짜? 여기 와서는 먹어봤어? 제발 헷갈리게 하지 마 진짜. 난 알아 뭔지. 근데 갑자기 말 많은 지원이 형이 말이 없네. 라이어 찾는 거야 라이어. 형이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단합하자니까 시민들. 누가 범인인 줄 알겠다.